있는데 이 검정 밍크를 지금 작업 들어갈 거거든요. 이 어깨는 그대로 갈 겁니다. 그냥 다 맞아요. 품이 좀 약간 크고요. 품이 한 1cm 접으면 4cm가 되죠. 4cm고 허리선은 좀 넣을 거예요. 허리선은 한 4cm 정도, 8cm 허리선은. 그리고 여기는 한 6cm 정도 힙선은.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와이어를 안 넣어도 되는데 와이어를 넣어달라 그래서 그래도 넣을 겁니다. 그리고도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가 그러면은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뒤품도 맞고요. 앞품도 맞고 여기서만 좀 잡아주고요. 팔통이 너무 크다고요. 그래서 제가 사진을 봤더니 여기 보니까 팔통이 좀 크기는 커요. 여기는 5인치 반을 줄일 거고요. 저쪽을 붙여가지고 여기서 복자를 대가지고 이렇게 쳐줄 거예요. 이렇게 해놨거든요. 제가. 그리고 팔 기장도 그렇게 갈 거고 어깨도 그대로 갈 거고 앞품도 그대로 갈 거고 뒤품도 그대로 갈 거고 이 앞쪽에서 계단에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넣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와이어 넣어주고 그럼 별로 뭐 할 일은 없죠. 전체적으로 기장도 그대로 갈 거니까.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만 하나 넣으면 돼요.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,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삭았구만. 와이어가 오래돼서 삭았어요. 그래서 줄이려면은 일단은 뜯어야 되겠죠. 통도 소매통도 이 정도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.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. 이건 상동은 2cm 정도. 그래서 여기는 1cm 정도. 여기도 허리선도 1.5cm 정도. 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선. 그러니까 여기 1cm 정도 주면 되겠죠? 여기서 일직선으로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계단이 앞서 움직이지 말고요.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? 내가 봤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도 이놈만 쳐내도 2인치 딱 쳐내면 돼. 2인치 여기는 아닙니다. 표시로 확실히 해놓고
걸리적거리니까 그래서 잘랐다가 나중에 집어넣기. 대충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가운데쯤 되겠죠. 일단 잘라놨어요. 이제 박기 전에 와이어 먼저 박아주고, 와이어를 박으려면 뜯어야 되겠네요. 이 와이어가 있잖아요. 삭아서 그래요. 위치가 어디쯤에 달려있는가를 봐야 되겠네요. 표시를 해놓고 달아야 돼요. 여기 이제 반대편도 해줬거든요. 근데 핀도 이제 꽂아왔는데 다 집어 똑같이 집어내야죠. 다 박았으면 빼야죠, 이제 이걸. 핀을 다 뺐으면 딱 빼야죠. 아까 빙빙이 나왔습니다. 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대로 그래서 떠주겠습니다. 내가 안에 생긴 만들거든요. 대체적으로 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어깨는 조립도 안 되는데 앞뒤는 조립이 안 돼요. 이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